두릅나무를 캐다가 두릅 농장으로 옮겨 심기 하려고 여기서 번식을 많이 시켰습니다. 이렇게 지금 8그루 채취를 했는데요. 뿌리가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편입니다. 가을에 심어도 두릅나무는 잘 살아요. 오히려 봄에 심는 두릅나무보다 가을에 심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보통 구입을 하게 되면 뿌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약 5cm 정도, 요 정도 있죠. 요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. 제가 지금 두릅나무를 캐고 있습니다. 캐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. 한 1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한번 캐볼까요? 제가 두릅나무를 잘 캡니다. 두릅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제가 다 캐요. 자, 이렇게 딱 4분만 찔러주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흙을 이렇게 달 필요는 없어요. 한번 보십시오. 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요. 뿌리가 굉장히 좋죠. 이렇게. 이런 뿌리는 또 땅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내년에 다시 여기서 또 새싹이 또 나옵니다. 야, 1분도 안 걸렸죠? 요렇게. 하루에 10그루씩만 심어도 꽤 됩니다.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. 딱 4번입니다, 4번. 한번 보십시오. 인간 포크레인입니다.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, 이렇게. 잘 캤죠? 이한 그루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, 이렇게.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뭐, 금방 캐죠? 이런 거를 심으면 내년에 빨리 자라게 됩니다. 이게 지금 1년생이에요. 1년생인데, 올 여름에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이 주변에 지금, 한번 보십시오. 벌써 이렇게 10그루 이렇게 채취를 했지 않습니까? 채취를 해서, 이제 농장으로, 농장에 가면 작년에 심었던 두릅나무가 군데군데 이렇게 고사된 부분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보충을 하려고 그러죠. 이 주변에 두릅나무를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요. 띄엄띄엄 심었는데 엄청 많이 번졌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, 이게. 저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. 이제는 묘목을 살 필요도 없고요. 남아 돌고 있어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전부 다이 묘목이에요, 묘목. 이렇게. 이 밭과 주변으로 띄엄띄엄 심어 놨더니 이렇게 많이 번집니다. 여기는 뭐 말도 못 하고요. 작년에 제가 여기서도 많이 캐다 심고 했죠. 여기도 내일 와서 또 캐다가 밭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면 좀 그렇거든요. 캐다 심을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두릅나무가 남는다면 약한 200주 정도 남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뭐, 또 다른데 시간 나면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어요. 저번에 그 두릅나무 고사한 부분에는 자세히 알아보니까 물 빠짐이 안 좋아서 그냥 이랑 높이를 좀 많이 높이고 그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밭에 가서 또 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두릅나무를 한번 심어 볼게요. 두릅나무 만질 때는 이런 장갑이 꼭 필요합니다. 가시가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. 그러면 제가 심어 볼게요. 이렇게 심어 놓고 처음에는 이게 그 뿌리 사이에 부드러운 흙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약간 지그시 이렇게 밟아주고요. 지그시 너무 꼭꼭 밟지 마, 안 밟아도 됩니다.
이렇게 해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랑을 이제 좀 높이 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작년 봄에도 심어 봤고요. 또 가을에도 심어 봤습니다. 가을에 심어도 토름나무는 잘 살더군요. 아,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, 요 정도. 그리고 이랑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높이면 되고요. 이러면 이 정도만 해도 물고임은 절대 안 됩니다. 저쪽으로 또 이제 물 빠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되고요. 요쪽으로 또 해주면 되고. 나중에 되면 또 트롯나무는 하염없이 또 번식을 하거든요. 뿌리로. 그러면, 아, 여기에 또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물론 이런 뭐 낙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. 예, 토름나무는 그래요. 뭐 그다지 대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대비 좀 주고요. 그러면 나무는 좀 잘 사는 편이에요. 물만 고이면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높이 올려주려고 그래요. 그래야 물고임이 안 고이고 잘 살아요. 이렇게 또 물을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물이 고이겠죠. 그럼 저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만 해주면 아마 토름나무 키우기는 쉬워요. 근데 물 고이면 거의 뭐 99.9%는 고사를 합니다. 토름나무를 또 그렇게 깊게 심을 필요도 없고요. 적당하게 물 빠짐만 잘 되면 잘 되고요. 처음 심어서 이제 풀 관리만 좀 잘해주고, 네,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네, 토름나무를 비료를 주게 되면, 뿌리들이 그 비료 성분을 빨아먹기 때문에, 인체에 안 좋다고 그래요. 성장시키고, 뭐, 이럴 때는 좋은데, 아무래도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요. 그리고 쓴맛이 난다고 그래요. 두릅을 먹게 되면, 비료를 주면, 아, 여러분도 그런 걸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이 심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. 여기에 보면 올여름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.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두릅나무가 이렇게 고사가 되었지 않습니까? 아, 이러면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. 거의 다 고사됐어요. 여기도 그렇죠.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십시오. 싹이 나오다가 이렇게 여기 물이 고였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전에 파악을 다 해놨거든요. 어떻게 하면 여기 보십시오. 이런 데를 보면 물이 안 고이니까
이랑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? 물이 잘 빠지니까 두릅나무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. 올봄에 심었어요, 올봄에. 올봄에 심었고. 아, 여기에 이제 두릅나무가 번식을 엄청 했습니다, 지금 농장에. 엄청 했고, 여기도 이제, 게다가, 지금 이렇게 이제 두릅나무가 단풍이 여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? 이 전밭에. 고사만 안 했으면 이 정도로 다 자랐을 텐데. 올 여름에 장마 때문에 그렇게 되었네요. 그래도 뭐 자꾸 복구하면 하루에 열 그루만 갖다 심어도 뭐 여기 뭐 한 50주만 조금 더 갖다 심으면 완전히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. 무는 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주고 있네요. 오늘 여기서 또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데 또 캐다가 또 옮겨 심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재밌습니다. 한꺼번에 뭐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뭐 혼자서 한다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이랑 높이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